받은 은혜가 너무 쉽게 사라져버려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오래 지속되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뽑은 것을 가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올라왔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 은혜 따라 저절로 천국을 가게 될까요? 저절로 우리는 그 예전에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죠. 이 은혜를 간직하기 위하여는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을 어떤 사람들은 전쟁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정말 나그네 길 같은 외로움 길이라고 또 표현도 하고요. 다 맞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외롭고 전쟁 같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첫사랑도 어디에다 떨어뜨렸는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다고 하는 얘기죠. 저는 늘 그래서 완전 무장을 하고 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여러분 지겹도록 들으셨잖아요. 마태복음 5, 6, 7장을 늘 읽으십시오. 성령님과 늘 동행하며 한번 기도를 해보십시오. 예수님이면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한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아침 저녁으로 한번 큐티를 하며 죽는 그날까지 그 삶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끝까지 해나가는 사람들은 참으로 아주 드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받은 은혜가 너무 쉽게 사라져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전에는 뜨거운 믿음의 길을 그렇게 순종하며 걸어왔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죄 가운데 있어요. 부흥 강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뜨거운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다가 어느 날인가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어 살아가는 실망스러운 모습들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왜 이렇게 산상수훈을 여러분들이 늘 읽으라고 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하라고 하고 이게 무슨 말인 줄 압니까? 빠뜨리지 말고 여러분 늘 하십시오.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 몸에 달라붙어 습관이 된다면 의식을 하지 않아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습관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 그 순간서부터는 습관을 바꾸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꾸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저도 알고 있어요. 습관은 본성보다 훨씬 강해요. 타고난 성격들보다 그 인격보다 훨씬 더 강하고 이걸 꺾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습관적인 삶입니다. 생활 습관만 고쳐도 병을 고칠 수 있어요. 생활 습관만 고쳐도 우리들의 인생이 행복하게 될 수 있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게 반드시 일찍 나와 예배드리는 습관 드리고 동영상 예배도 그저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동영상 예배마저도 하나님 앞에 움직이지 않고 두 손을 모으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 습관을 드린다면 이 고난의 세상, 사단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 어떤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습관을 바꾸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우리가 그저 마음먹는 결심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데요. 새로운 습관, 보다 귀한 습관들, 거룩한 습관, 더 좋은 습관들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투자해야만 이 귀한 것을 우리는 얻을 수가 있죠. 예수 믿는다는 게 뭔 줄 압니까? 더 귀한 사람으로 날마다 거듭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 지나면 더 귀한 사람으로 여러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 바늘 하나 훔치는 것 처음에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몰라요. 남의 바늘 하나 그저 훔쳐와 훔치는 것
들키지 않을까? 혹시는 보지 않았을까? 이거 큰 죄가 아닐까? 바늘 도둑이 점점 습관이 되어 커지면은 속까지도 도둑질하며 아무렇지도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떠들고 놀고 예배 드리는데 떠들고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 아이를 제지하면 교회 안 나와요. 애들 길을 죽인다고요. 그래도 저는 절대 예배 시간에 못 다니게 합니다.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가요. 이 아이의 그 예배 드리는 태도 여든까지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아이는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의 아이로 살아가겠냐고 하는 거죠. 오늘 정말 이제 시작되는 그 서론 가지고 너무 긴 것 같지만은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반드시 은혜를 끝까지 간직하려면은 이제 그런 식으로 벌어뜨렸던 세상의 것들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바꿔야 해요. 골든타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황금 시간대. TV에 보면은 제일 재밌는 연속극이나 사람들의 관심을 갖는 것을 그 시간대에 배정을 합니다. 황금 시간이에요. 의사들에게는 또 그런 골든타임, 황금 시간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심장이 멈춰버렸어요. 5분 내로 이 심장을 다시 한번 심폐소생술을 통하여 뛰게 하지 않는다면은 살아나도 식물인간이 돼요. 뇌졸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3시간인가 5시간 증상이 나타나고 어지럽고 구토가 생기기 시작을 하고 혈압이 올라가고 팔다리에 힘이 없고 걸어지지가 않고 이럴 때서부터 3시간 내에 얼른 막힌 것을 뚫어주지 않으면은 그 사람은 그만 육신을 못 쓰지 않으면은 죽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어요. 자, 신앙에는 그런 골든타임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신앙에도 반드시 있습니다. 은혜 받았을 때 바로 우리들의 그 삶을 바꿔놓지 않으면은 우리들은 또 본성에 이끌려 살아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올해는 처음 시작한 바로 그 습관 길들이는 것 벌써 놔버리지 마시고 큐티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고 열심히 성경 읽으며 또한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또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가이다라빵 교인들은 다 나눠드린 그리스도를 본받아 365 날마다 그것을 큐티하며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잘 깨닫고 알게 되며 은혜가 꼭 필요한 자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하나 거듭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렇게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선생님, 내가 뭘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저는 뭘 하면은 천국 갈 수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은 얼마나 행복할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 율법사는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불쾌하실 텐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율법학자 아니냐? 율법에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어떻게 그것을 읽느냐? 우리도 천국 가는 법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알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느냐는 거예요. 이 율법사를 우리는 비난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동일해요. 천국 가는 길을 분명히 알면서도 예수님에게 묻는 거예요. 시험을 하며 거기에 뭐라고 써 있느냐 하자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내 대답이 옳다. 맞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네가 얘기한 것을 율법에 기록한 것을 살아내라. 행하라. 이를 행하라. 그러면 너는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며 지옥 갈 줄 알고 우리는 행하지 않는 거예요. 각각의 문제점이나 사연들도 있을 겁니다. 이유도 있을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뭐하면? 행하면.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너희의 여호와니라.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율례를 지켜라. 그러면 너희는 살 거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해. 그러면 너는 살리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하는 것은 이만큼 중요한 겁니다. 구약 전체는 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느냐 아니면은 불순종하며 살았느냐, 우상을 섬겼느냐, 음란했느냐, 아니면은 너희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켰느냐에 따라 그 사람들은 흥하기도 하고 또는 행복하게 살기도 하며 또는 노예로 팔려가기도 하고 종으로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삶은 말씀하시는 삶을 순종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한다고 너희들이 천국까지 하나? 권능을 행해도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들은 행했느냐?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하면 반석 위에 세워진 집과 같아. 그렇지 않으면 다 무너져버려. 이 율법사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는 분명히 알고 있고 이걸 지킨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난 천국 들어갈 거야. 바리새인들은 그런 생각을 많이 가졌어요. 나는 이거 지키고 있잖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있죠. 그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것,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잘 지켜야 할 것. 그러니까 이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정말 자녀면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내가 천국을 갈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 이 법을 안 되지만은 지키고 쓰러지고 일어나 또 지키고 하는 삶을 분명히 살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가 아니라면, 구원받지 못한 자녀라면 우리는 이 율법을 생각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지도 않고 지키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 613가지라고 하더군요. 이건 하지 말아라 하는 게 훨씬 더 많아요. 하라고 하는 건 248개라고 해요. 나머지는 다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을 추리고 추리고 또 추리며 성경을 추리고 또 추리고 추리면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 너희 하나님 사랑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이 두 가지로 아마 요약이 되지 않나. 왜냐하면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다. 그것이 율법의 전체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근데 이웃 사랑하는 거는 나는 싫어. 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하게 준행함으로 말미암아 천국 들어갑니다. 마음 다하고 목숨 다하고 힘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정말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 여러분들은 천국 들어가요. 그러나 이 율법을 지켜 영생을 얻을 사람은 없어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던 모세 온유한 사람도 또 아론조차도 속죄의 죄를 늘 드렸어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니라. 맞습니다. 사도 바울 한번 보세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없는 자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뭐라고 합니까? 난 죄인의 괴수 중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잖아요. 율법을 가지고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우리들 깨달아야 돼요.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 편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면 이제 율법 안 지켜도 됩니까? 아니에요. 영생에 들어가기 위하여 천국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는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그래,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런데 이 율법사는 잘난 척을 해요. 아니, 율법에 내 이웃이 누군지 얼마든지 다 알고 있고 이건 내가 율법에 대해서는 박사인데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건 알겠는데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웃이 누군지 모르면서 이웃을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래 예수님은 이런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런 얘기를 하시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유대인이에요. 거반 다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습니다. 처음에 지나간 것이 우리 잘 알듯이 제사장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충격적인 얘기가 쓰여 있어요. 제사장이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고 해요. 피했어요. 피 흘리고 있으니 징그럽기도 하고 구창기도 하고 하여튼 가다가 얼른 저쪽으로 피하여 지나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동일하게 그 사람도 피하여 지나갔다고 했어요. 이 제사장 레위 사람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서 두 명만, 두 부류만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면 제사장 레위인일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사람들은 예배를 이끌고 나가는 사람들이었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천국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저 제사장 레위는 지옥 갈 거야.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하면 사람들은 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가장 천대를 받던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곳에 이르렀습니다. 불쌍하기가 짝이 없어요. 저 놔두면 죽을 텐데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고 싸매가지고 짐승에 태워 그 다음에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줬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떠날 수가 없었어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또 마음에 와닿는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이제 여관에다가 데려다 주고 주막에 데려다 주고 부비를 더 돈이 들면은 내가 돈을 또 주겠다 하고 그냥 떠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다음 날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의 곁에서 지켜줬어요. 그리고 다음 날 두 데나리온을 꺼내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갔다가 반드시 빨리 오겠다. 더 들면은 내가 돈을 더 주겠다. 하루를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 하루를 함께 지내고 그 다음에 떠나갔어요. 여기까지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시고 율법사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도 가서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행동을 하라.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이야기는 율법사나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똑같은 동족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이 두 명, 외면하고 가버린 이 두 명은 존경받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 제일 많이 하고 하나님하고 제일 가깝다는 사람 아니에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수도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피해서 지나갔습니다. 귀족이에요. 종교적인 특권 누린 사람이에요. 그런데 더군다나 혈통이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제사장 집안에서 태어나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어요. 레위인의 가족으로 태어나야만 레위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이웃에게 관심 없었어요. 가난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강도 만난 사람들, 골치 아픈 사람들, 이 사람들하고는 내 이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내 이웃을 누구라고 생각했을까요? 동료 제사장들, 레위인들, 뭐 바리새인들, 함께 늘 만나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 바로 동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내 이웃이지 병들고 가난하고 천하고 굶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상관이 없었어요.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한 것은 그들이 이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 레위인의 이웃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주님께서는 이 얘기를 통해서 네 이웃이 있지 않겠니? 네가 이웃을 네 이웃을 찾지 말고 너를 필요로 하는 내 이웃을 한번 찾아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제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작년 같기도 하고요. 케냐의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가서 구세군이 하는 꽤 큰 핸디캡 아이들, 정신적으로 이상한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 아이들에게 작업을 가르치고 혼자 재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곳이었어요. 그것을 둘러보는데
제 마음은 너무 아팠어요. 어떻게 이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이 아이들이 지내게 할까? 그 아이들의 식당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주님 앞에 속으로 이것저것 보며 따라다니며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은 이것을 내가 만약에 맞는다면 나는 여기를 천국으로 만들 거예요. 가장 아이들의 행복, 이 많은 아이들이 핸디캡에 장애를 갖고 있는 이 아이들, 이 정신적인 장애도 있고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저렇게 하는 아이들, 저 애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들로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것이 합당하면 언젠가 제게 한번 맡겨주세요. 그냥 바보같이 그런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저도 피식하고 웃고 따라다니며 모든 것을 다 구경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얼른 저 아이들 식당 다 이렇게 지붕이 다 떨어져 나가고 화장실, 냄새나는 화장실 바로 옆에 있는 저 아이들의 식당도 다 고쳐주고 비 오는 그것도 깨끗하게 가장 아름답게 고쳐주고 주방 시설도 현대식으로 싹 다 해줘라. 그래서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됐어요. 주방, 화장실, 이 아이들 비 새는 곳 이런 것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는 아쉬워 그 일이 끝났을 때에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시면 이것보다 10배 더 잘할 텐데요. 거기는 어마어마하게 넓은 곳이었어요. 여기를 다 천국같이 만들 수 있는데요. 내 평생에 주님, 어머님, 아버님이 소천하시면은 이곳에서 저 버려진 아이들, 냄새나고 소리 지르고 악을 쓰고 발작하는 아이들, 걷지 못하고 손다리가 잘려져 있는 아이들, 얘네들과 제가 평생 지낼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얼마나 행복할까?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은 내게 뭐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세요. 얼마 전에 거기 책임자하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에게 맡겨주면 최선을 다하겠다. 요즘 코로나 아니에요. 이 본부는 미국에 있습니다. 바로 연락을 하여 심각하게 논의해 보겠대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헌금도 그렇게 거치지 않잖아요. 미국이 얼마나 사정이 어렵습니까?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요. 얼마나 그런 일들, 자선, 이런 구제, 봉사 이런 것에 거의 돈이 못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 제게 주시면은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볼게요. 요즘 그 기도가 제 주 기도가 되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이걸 위하여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수많은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게 살 수밖에 없는 아이들이 귀하게 살 거예요. 저는 많이 무너진 보육원, 고아원을 제가 맡게 되었어요. 한 10년 만에 가장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제가 그곳에 방문을 한번 했었는데 그곳에 가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아침을 한번 먹어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 아름다운 식당에서요. 아이들 침대는 버튼을 눌리면 각각 침대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그저 자기 침대에서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이제는 갓난아이가 하나가 갓난아이들을 받기 시작을 해요. 태어나 버림받은 아이, 첫 아이가 심장 수술을 하고 그저 수물을 떡거리는 그런 아이예요. 놔두면 죽을 아이. 태어난 지 얼마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아이가 심장이, 어머니도 그 심장병, 아이도 그 심장병으로 태어나 그만 우리에게로
버려져 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행복한 아이로 만들자. 이 땅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가장 행복한 아이. 어쩌면 그렇게 얼굴이 불행한지요. 깜짝 놀랐어요. 이럴 수도 있구나. 이 아이 얼굴에서 웃음이 끊이지 않는 귀한 아이로 만들기로 우리는 결정을 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방금 만난 사람이 유대인인 걸 알았을 거예요. 자기들은 유대인에게 멸시를 당해요. 그런데 유대인에게 자비를 베푸는 데는 조금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것이 방해가 되지 않았어요. 죽어가는 심령이라고 하면, 생명이라고 하면 빨리 구해야겠다. 아마 사마리아 사람은 많은 차질이 있었을 거예요. 빨리 일을 봐야 하는데 하루를 강도 만난 자의 옆에서 지내고 또한 경제적인 여간비도 지불하고 비용이 더 들면 와가지고 곧 와가지고 갚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가만히 지켜보셨을 겁니다. 너는 참 귀하구나.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성경도 분명히 얘기해요. 우리는 겉으로만 하나님의 자녀이고 난 천국 갈 백성이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왔나? 요즘은 참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노숙하시는 분들에게 한 도시락을 300개 정도, 다음 주일이면 한 600개 정도를 돌릴 것 같아요. 노숙하는 분들이요. 요즘에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급식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 이 사람들은 굶고 있잖아요. 그래 모두가 다 동원이 되어 우리는 도시락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번 각 반찬 300명분을 만든다고 해보세요. 산더미 같아요. 밥을 수도 없이 해야 하고요. 이제 다음 주서부터는 600명분을 만든다고 해보세요. 600명이 만들, 먹을 김치 한 번만 생각해보세요. 쌀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 각 반찬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우리는 고기는 빼놓지 말아라.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는 한 번도 빼질 않아요. 오늘 저희는 도시락을 먹고 씁니다. 노숙하는 분들이 먹는 도시락, 손님, 목사님들도 오셨어요. 우리는 똑같이 먹게 해라 했더니 거기 한 두 가지를 다 첨가해 준 모양이에요. 기분이 아주 나빴어요. 그분들 먹는 걸 달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을 부리고 내려왔습니다. 귀한 성도들이 그 도시락을 날라요. 그런데 그렇게 행복하대요. 목사님, 거기서 눈물이 나서 혼났어요. 쪽방촌이라는 데를 처음으로 가봤습니다. 기절을 하는 줄 알았어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 사람들이 노숙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목사님이 바로 저런 곳에서 사셨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혀요. 눈물이 났어요. 그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 세상 다 버렸을 때요. 제 눈에 보이는 게 없었을 때요. 젊었을 때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어요. 주님을 위해서라면 매맞는 것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목사님, 도시락을 이렇게 날려주는데 한 5일 정도 나눠드렸는데 그 중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이 나도 구원받을 수 있느냐고 물어보더래요. 눈물을 글썽글썽거리며. 그래서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대요. 알았다고, 알았다고. 고맙다고 하며 도시락을 받으셨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매일 우리는 드리니까요. 아, 주일날 토요일날이 빠지는군요. 주일 토요일은 그러면 먹지 말라는 거냐? 우리 주일 토요일도 하자. 너무 지쳐해요. 우린 일꾼들이 필요해요.
목사님, 구원을 목말라 하던 할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도시락을 5일간 드시고요. 이 할아버지에게 도시락을 드렸다는 거, 소천하시기 전에 따뜻한 밥과 고기와 국을 드렸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하는데 저도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요. 불쌍한 할아버지, 이 땅에서 그렇게 사셨어도 마지막에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다가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행복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다른 점이 뭘까요? 다들 강도 만난 자들을 외면해요. 그러나 우리들은 가까이 다가가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영하 17도, 8도 막 이렇게 떨어질 때 며칠 전에 얼마나 추웠어요. 저는 먼저 얼어 죽지 않을까. 나는 이렇게 따뜻하게 그저 배불리 먹고 따뜻하게 자고 있는데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사람은 없을까? 저하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아래층의 목사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무 춥잖아. 오늘이 영하 18도래. 죽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야. 어떻게 해야겠어? 알겠습니다 하고 나가버렸어요. 아마 열심히 침낭을 구한 모양이에요. 그 침낭을 들고 길거리에서 자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침낭 속에 집어넣어주고 기도해주고 돌아왔는데 근 50명에게 그렇게 하고 왔다고 해요. 침낭도 끔찍이 비싸더군요. 그래도 몇 백만 원이 들어갔어도 그날 그 발걸음을 우리 주님은 눈물 흘리며 기쁘게 보셨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렇게 하고 돌아오는데 왜 그렇게 기쁜지요? 그래 이제는 아내는 도시락을, 아내 사모는 와서 도시락을 싸고 남편 목사는 열심히 도시락을 돌리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는 세상의 칭찬을 듣기 위하여 하는 일들이 아니에요. 아무도 모른다 해도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 우린 이 세상을 영원히 살 것 같은 불신자들하고 동일하게 살아가요.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별반 차이 없이 살아가요. 이 땅에서 잘 되고 나만 떳떳하면 되고 우리는 불신자와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구원받은 믿음의 자녀들이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골든 타임이 있어요. 지금이 가장 중요한 때예요.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 험하고 더럽기가 짝이 없는 이 세상에 우리 마태복음 5, 6, 7장으로 우리를 늘 다스려야 해요. 그 앞에 서 있어 봐야 해요. 성령님과 늘 교통하며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뭘 기뻐하실까? 나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리스도 앞, 그리스도를 본받아 앞에 나는 얼마나 초라하기가 짝이 없고 나는 예수님이 필요한 불쌍한 자인가를 깊이 깊이 깨달으시고요. 이제 작은 일에도 순종하며 행동하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요. 생각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이기주의적인 믿음으로 나는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잠자는 영혼들이 이제 다 일어나게 하여 주이사 내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으로 있던 우리들의 하나님 믿음이 이제는 살아 움직이는 행동하는 믿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이사 하나님 천국 가는 길에 의미 있는 일들 가장 아름다운 일들만 하늘나라에 쌓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로운 귀한 자녀들 그것을 습관으로 우리 몸에 배이게 하며 그 길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드렸습니다.